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365 공유해주시고 함께해주세요. 땀이 과도한, 지나치게 많은 상태를 다한증이라고 하죠. 글쎄요, 땀은 없어도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요. 다한증의 원인은 물론 진단 기준도 궁금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장효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습니다. 이게 흔한 질환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한 1%에서 16%까지 이르기까지 연구마다 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유병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질환을 진단에 있어서 환자의 증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본인이 다한증을 겪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타납니다. 네. 흉부외과 전문이세요. 이 다한증을 흉부외과에서 다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흉부외과가 실은 최근에 이제 드라마들을 통해서 그나마 일반인들한테 좀 알려져서 심장을 수술하는 과로 인식되어 있긴 한데요. 네. 하지만 이제 흉부외과가 심장술뿐만 아니라 폐암, 식도암 같은 중증 질환부터 얼굴 겨드랑이 손 다한증 같은 경증 질환까지 같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흉부외과 외래로 다한증 환자분들 오시면은요, 본인들도 굉장히 의아해요. 네. 피부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근데 이제 이 손이나 이제 겨드랑이로 가는 신경이 가슴을 통해서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이제 권유받으신 분들은 흉부외과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손이나 겨드랑이로 가는 신경이 가슴하고 관련이 있어서 혹시 수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흉부외과로 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다한증이라는 이름이 있는 걸 보면 땀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는 걸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루 평균 흘리는 땀의 양 기준이 있습니까? 네, 땀의 배출량은 이제 주변 온도랑 이제 환자의 기초 대사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어떤 평균적인 양보다 최대 배출량이라는 것이 있고요. 정상 성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최대 2에서 4리터, 하루에서 10에서 14리터까지 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은 온도에 노출돼 있어도 사람마다 땀 배출량이 다른 이유는요. 네. 기초 대사량과 이제 체구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요. 체구가 크시고 기초 대사량이 높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 소모가 많고 그 과정에서 체온이 상승하고 이를 낮추기 위해서 땀이 더 배출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마다 땀이 유독 많이 흐르는 분도 있고 땀을 잘 흘리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땀이 너무 많아도 문제이지만 너무 없어도 문제이지 않나요? 네. 정상적으로 이제 땀 배출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 체온을 조절해야 되는데 네. 발한 감소증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땀이 적게 나는 분들을 발한 감소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이러한 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얼굴에 홍조를 띄우거나 주변 사람보다 지금 좀 덥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땀으로 체온 조절을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다한증의 진단 기준은 사실 주관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가에 따라서 진단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다한증의 이제 진단 기준이 아직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객관적인 진단 검사들이 소개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실제 임상에서는 주로 환자들의 주관적인 증상을 듣고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다한증 증상이 그러니까 이 땀나는 것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감이 주 1회 이상 있고 이러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네. 저희들이 이제 다한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네. 다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진료실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증상을 설명들을 하시나요? 이 다한증이 생기는 그 부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주로 이제 손과 발입니다. 손과 발이요? 손을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학생들이 시험지가 젖어서 시험을 잘 풀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네. 뭐 필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하는데 뭐 악수를 하기 힘들다, 상사들이랑 악수하기 힘들다 이랬고 또 발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좀이나 발냄새가 심해서 어디 가서 신발 벗기가 힘들다, 네. 혹은 이제 겨울에 이제 발이 젖으니까 동상 증상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손발이 늘 축축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원인이 뭔가요? 다한증이 생기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뚜렷한 원인이 있는 경우랑 저희가 이제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다한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는 경우를 저희가 2차성 다한증, 원인이 없는 경우를 1차성 다한증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됩니다. 또 1차성 다한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저희 의료진들이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스트레스의 신경계가 과도한 반응을 보여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2차성 다한증인 경우에는 이제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는 건데 주로 이제 결핵이나 에이즈, 임파선암, 당뇨, 갑상선 질환 혹은 폐경 등이 원인이 돼서 땀 분비 장애를 유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원인이 있는 게 2차성, 원인이 없는 게 1차성인데 그럼 이런 다한증의 원인에 있어서 증상은 같은데 증상이 나타나는 발생 시점이 좀 다른 건가요? 네, 1차성 다한증과 2차성 다한증을 구분하는 임상 증상이 몇 개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땀이 많이 나는 배출 부위가 손이나 발 등 일부에 국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이는 1차성 다한증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전신적으로 땀이 많이 난다고 하면은 뭐 1차성도 이럴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2차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생하는 시기가 사춘기부터 25세 이전까지는 1차성 다한증의 가능성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25세 이후에 발생하게 됐다 그러면은 아마 2차성 다한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성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잘 때는 땀이 안 납니다. 아.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땀이 안 나는데 네. 2차성 다한증은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밤에도 땀이 난다면은 2차성 다한증을 시사하는 걸로 시사하는 소견이 됩니다. 네. 1차성인 경우에는 스트레스하고도 연관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한증의 부위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손발에 땀이 많아지는 건가요? 네, 주로 이제 많이 나는 게 손, 발, 겨드랑이가 가장 많은 호발 부위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얼굴이나 그다음에 이제 두피, 사타구니 등대와 같은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피부와 피부가 겹쳐지는 부분도 많이 나겠어요. 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곳도 이제 접히고 통풍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땀이 많이 날 수 있죠. 그럼 전신 다한증보다는 국소적인 다한증이 더 많습니까? 이제 1차성 다한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당연히 이제 국소적 다한증이 더 많습니다. 네. 뭐 2차성 다한증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전신 다한증이 되겠고요. 그럼 이런 특정 부위로 진행해주는 국소적 다한증 같은 경우는 손이나 발에서 겨드랑이와 얼굴로 간다거나 이렇게 땀이 옮겨 다니기도 하나요? 아, 일반적으로 이제 발생 부위가 뭐 손에서 나다가 손은 괜찮은데 겨드랑이로 간다든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경우는 없고요. 네. 손만 났었는데 이제 증상이 심해져서 뭐 겨드랑이가 추가적으로 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임상에서 저희가 겪기도 합니다. 예.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치료하기가 어렵겠어요? 이제 원인 알 수 없는 경우가 1차성 다한증인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수술적 치료 방법 기술적 치료 방법 등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효과는 이제 완벽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땀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다소 좀 주관적일 수 있는 만큼 이런 치료에 대한 의지나 필요성에 있어서도 환자의 생각이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진단 자체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내려지기 때문에 네. 환자가 본인이 스스로 이제 불편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어야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손에 다한증 있는 분이 야구나 농구 같은 운동 한다면은 이제 많이 불편하겠지만. 아, 그렇겠네요. 예, 축구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뭐 불편감을 느끼지 않겠죠. 또 이제 발 다한증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직장생활이 신발을 벗고 실내에서 하는 직장생활이다. 그러면은 양말이 젖고 냄새가 나서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겠지만 네. 만약 신발 신고 일하는 사무직이다 그러면은 본인이 불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네. 이 환자의 치료는 환자가 본인의 불편감에 따라서 본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불편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좀 놔두고 치료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다한증을 치료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질환의 위험이 좀 높아진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다한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 질환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피부질환, 있는데요. 피부 질환. 예. 이제 피부에 곰팡이균이나 사마귀 같은 질환들이 잘 동반되는 건데 네. 이게 피부가 계속 습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제 족부 다한증이 있는 환자들은 만성 무좁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피부 질환이 네. 동반이 돼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또 많으시군요. 아, 네. 피부 질환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더 고통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한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할 때는 치료법이 좀 다양합니까? 크게 이제 땀은 분비를 조절하는 교감신경계를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 방법과 땀샘 자체에서 분비를 막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 방법 두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예. 그럼 치료법을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전신 다한증일 때하고 부분 다한증일 때가 좀 달라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신 다한증의 경우에는 우선 수술적 치료로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예. 전신적으로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땀 분비 억제하는 이제 경구약을 투여하게 되고요. 국소적 다한증의 경우에는 이제 발생 위치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부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편한 부위에 따라서 좀 접근하는 치료 방법들이 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부분 다한증일 경우에는 그 부분만 치료하면 되니까 비교적 좀 치료가 수월할까요? 우선은 이제 뭐 위치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얼굴 다한증이나 이제 두피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뭐 로션이라든지 이런 바르는 약들에 얼굴에 바르기에 자극이 좀 세기 때문에 예. 치료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발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수술로 시행하는 교감신경절제술이나 이런 방법들이 네. 약간 좀 제한적인 경우들이 있어서 좀 치료의 옵션이 조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나 어디에 또 다한증이 발생하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우선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설명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들이 진행이 되는 걸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국소적으로 땀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바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겨드랑이라든지 손 같은 경우에 로션을 바르는 방법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전신적인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경구약제를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 예. 또 그 외에도 전기를 이용한 이온영동 치료법 그리고 보톡스를 이용한 방법,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 등이 국소적 다한증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그럼 뭔가요? 치료법으로?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쓰는 방법은 이제 땀 분비를 억제하는 로션을 이용해서 이 로션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평가하는 방법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예. 그럼 땀 분비를 억제하는 로션 같은 경우는 꾸준히 발라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매일매일 발라줘야 되고요. 그 저녁에 자기 전에 바르고 바르고 난 뒤에 다음날 아침에 꼭 씻어줘야 됩니다. 이 로션 안에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성분이요? 예, 맞습니다. 이 성분 자체가 땀구멍을 막아서 그 땀구멍에서 땀이 분비되는 걸 막아주게 되는데요. 예. 이런 성분이 이제 오래 남아 있으면 좀 자극적으로 남아서 피부에 염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따끔따끔거리는 증상들을 이제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션들은 얼굴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좀 바르기가 어려운 거죠. 예. 이 로션은 얼마나 오랫동안 발라야 되는 건가요,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발라줘야 되고, 보통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바르고 나면은, 그 뒤엔 조금 쉬어도 이게 좀 누적돼가지고 괜찮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계속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효과가 좋습니까? 실은 이제 경증의 환자에서만 경증의 환자요. 예. 예. 그래서 다한증 증상이 이제 심한 분들은 이 알루미늄 성분이 그 땀구멍을 막기 전에 다 씻겨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중증도 이상의 환자분들 이제 땀이 뚝뚝뚝 흐른다든지 이런 분들은 실은 이런 로션 치료가 크게 효과를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겠군요. 땀 때문에 로션이 또 씻어 나가는 거군요. 예, 심하신 분들 같은 나갑니다. 경우는. 예. 그렇다면 그다음 이제 보톡스나 레이저 치료도 많이 하시는데 이거의 장단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은 이런 비수술적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일단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땀나는 부위에 이제 주사를 맞아서 이 보톡스가 신경과 땀샘 간의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해서 그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데 네.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보톡스를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이제 좀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얇아서 이 주사 놓기가 편한데 네. 뭐 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피부가 두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톡스 주사를 놓기가 어렵고 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톡스 주사를 놓을 수는 있는데 겨드랑이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톡스는 주로 겨드랑이 쪽 치료에 이용이 되는군요.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땀샘을 이제 파괴해서 없애는 건데요. 네. 땀샘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제 분비를 이제 억제하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레이저도 이제 투과하는 그 두께가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에 주로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손이나 발 같은 경우에도, 레이저 치료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 겨드랑이에 레이저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이 땀샘이 파괴가 되면서 모당이 같이 손상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겨드랑이 털이 감소하는 그러한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닌 거지요? 이 보톡스나 레이저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이제 얼굴에 이제 미간에 주름이나 이런 거 없을 때잘 쓰는 그런 네. 약들인데, 아시다시피 이게 3개월에서 길어야 5, 6개월 정도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3개월에서 5, 그래서, 6개월 정도요. 그래서 그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아야 하는 이제 부담감이 있고요. 네.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해 치료로 그 효과를 거의 보고 부족한 경우에 한번 정도 더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레이저 치료를 많이 선호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요새는 이제 레이저 치료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아까 얘기해 드렸다시피 이제 겨드랑이에만 이제 국한돼서 저희들이 할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네. 먹는 약도 있습니까? 네, 이제 약을 먹음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신경을 갖다가 전달하는 물질을 억제하는 항콜린성 약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서 이 약을 먹게 되면은 전신다한증, 그리고 우리가 국소적인 치료를 할수 없는 얼굴이나 두피 부위, 이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나타낼 수 있게 되죠. 예. 그럼 먹는 약은 꾸준히 드시는 게 쉽지 않은데요. 부작용의 위험은 없을까요? 실은 이제 이러한 경구형 항콜린성 약을 먹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것들이 입마름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입마름 증상이요. 예, 실은 이 약이 땀샘 분비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분비샘들을 다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샘도 억제하고 소화기계에 있는 그런 샘들, 소화샘들도 억제하고 이러기 때문에 입마름 증상 나타나고 음식을 먹으면은 막 입에서 돌 씻는 것처럼 걸린다든지 잘안 넘어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눈물샘도 이제 마르기 때문에 안구건조증, 흐린시야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그리고 불편함 이제 때문에 꾸준히 약을 드시는 게 쉽지 않겠어요. 네, 실제로 저희가 연구에 따르면은 이렇게 약을 처방받은 환자 중에 약 3분의 1 정도 환자들은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을 드시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드셔야겠네요. 예,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게 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 약을 먹으면 이제 평생 드셔야 되는 거죠. 네. 자, 수술 치료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국소적 다한증에 결정이 될것 같은데요. 어떤 수술법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신적 다한증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이제 맞지 않는 방법이 되고요. 네. 국소적 다한증에 국한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 이 땀이 많이 나는 부위로 가는 교감신경을 찾아서 절단해주는 방법이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위치에 따라서 절단해야 되는 교감신경의 위치가 다르게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어느 부위에 하게 되나요? 주로 이제 손과 겨드랑이, 그리고 이제 얼굴, 발도 이제 수술로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가 다 다르게 되는 겁니다. 예. 수술은 어떻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겁니까? 수술 시간이 비교적 짧은가요? 예, 간단한 수술입니다. 들어가서, 이 가슴 쪽으로 들어가서 그 해당 부위로 가는 신경을 찾아가지고 그 신경을 절단해주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수술 시간은 짧으면 3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로 수술이 완료가 됩니다. 예. 근데 수술 시간이 비교적 짧으면 또 많이 선호들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위험 부담이 있는 건가요? 실은 이게 전신마취 일단 걸어야 된다라는 아, 그런 부담감이 전신마취를 해야 있는 되는 거죠. 거군요. 예, 그래도 이제 시술이 아니라 수술이기 때문에 네. 상처 부위도 생기게 되고, 아. 예, 그리고 수술에 따른 합병증도, 그렇게 심한 건 없지만은, 뭐, 폐가 손상된다든지, 수술 후 출혈이 있다든지, 네. 아주 드물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환자분들께서 부담감을 가지는 건 사실이죠. 예, 그래 중증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다한증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얼굴로 다한증이 옮겨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이 보상성 다한증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실은 아까 앞서 질문에서 제가 답변 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 이 보상성 다한증이라는 게,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땀이 다른 데서 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수술의 가장 큰 이제 단점이 됩니다. 이게 합병증이라고 얘기 드리기도 조금 애매한데, 네. 수술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아, 대부분이 다 생기는 거예요? 네. 수술 후 거의 70%의 환자가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한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증상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원발성 다한증, 1차성 다한증이 저희가 생기는 정확한 기전을 모르듯이, 이 네. 보상성 다한증이 오는 기전도 저희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원래 부위로 가야 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다른 부위로 전달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거의 70% 환자분들이 보상성 다한증이 오지만 거의 대부분은 증상이 심하지 않고 네. 이 중 약 3% 정도는 증상이 심해서 오히려 수술 전보다 삶의 질이 더 떨어져서 수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군요. 합병증의 위험이라든지 재발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 앞서 얘기 드린 보상성 다한증을 제외하고는 아주 큰 합병증은 없습니다. 뭐 출혈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발생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발은 수술하고 한 5년 이내에 약 3에서 5% 정도의 환자에서 다시 재발하는 걸로 땀이 나던 부위가 다시 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다시 그 부위를 절제하거나 위치를 변경해서 교감신경을 절제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 속 노, 오늘은 다한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도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다한증이었거든요. 근데 손이 항상 축축해서 필기할 때 공책이 젖을 때도 많고 발에도 땀이 많은지 실내화 안에 신문지를 몇 겹씩 깔아놓고 있었거든요. 얼굴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손을 항상 감추려고 했던 것 같고요. 겨드랑이로도 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냄새가 났었거든요. 친구 말로는 언니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력이 있는 건지 또 다한증이 있으면 냄새도 심해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다한증이랑 액취증은 다른 건지도 알고 싶어요. 네, 교수님. 우선 다한증도 가족력인가요? 네, 가족력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있군요, 가족력이. 예, 이 다한증, 그러니까 땀을 많이 발현하는 그러한 유전자가 특정 연수체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공책이 젖고 발에 땀이 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내화에 신문지를 몇 겹씩 깔아줄 정도면 다한증의 정도로 볼 때 좀 심하다고 봐야 될까요? 심한 편이죠. 공책이 젖고 신문지를 깔 정도라면 다한증이 아주 심한 편입니다. 예. 실제로 이런 좀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까? 환자분들 중에? 예, 많죠.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환자분들이 중고등학생들 예 이제 평소에는 수업 들을 때 괜찮은데 예. 시험 볼 때 되면은 거의 집중하면서 시험에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시험지가 젖어서 주관식 답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오는 분들이 많죠. 그렇군요. 이런 것들 손발 그리고 겨드랑이로 땀이 집중된 국소적 다한증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은 예 근데 이제 뭐 친구분이 옆에서 본 거라서 이제 친구분이 본 상태에서만 봤을 땐 국소적 다한증으로 보이겠지만은 네. 실제로 이제 뭐 등이나 배나 사타구니 같은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났다라면 이제 전신 다한증으로도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렇게 손발이 늘 축축하면 습진이라든지 무좀 같은 질환의 위험은 없을까요? 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곰팡이균 같은 것들이 그런데 잘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 질환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 많고 특히나 무좀이 잘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액취증이라는 말은 이제 땀 악취증이라고 하죠. 이 겨드랑이에 땀으로 인해서 땀 악취증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한증과 땀 악취증은 같은 맥락이다. 아니다.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어느 쪽이 맞는 얘기일까요? 예, 땀 악취증이랑 다한증은 이제 서로 다른 질병입니다. 약간 서로 비슷할 것 같지만은 좀 다른데 이 땀샘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땀샘이 있습니다. 네. 에크린 땀샘과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땀샘이 있고, 이제 땀 악취증은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온 지방 분비물이 거기에 세균이 감염이 돼서 암모니아가 발생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것을 얘기하고요. 네. 다한증은 에크린 땀샘이 분비가 과도하게 발생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약간 치료가 비슷한 부분도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다한증의 치료와 함께 땀 악취증의 치료가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땀을 억제하는 치료에서는 서로 비슷하지만 땀 악취증의 경우에는 세균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생제 연고를 이제 발라준다든지 아니면 냄새를 가르기 위한 방치제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계절은 여름으로 갈 텐데요. 기온이 높아질수록 다한증의 증상은 심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기온의 영향을 받게 되면 여름철에 환자분들이 그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치료를 하셔야겠네요. 이 다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증상 완화를 위한 일상의 조언이랄까요? 좀 해주신다면요. 이 다한증 증상은 주로 이제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으로 발생하게 스트레스, 됩니다. 예. 예. 일례로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손 다한증이 있어서 연애 초반에는 연인이랑 손만 잡아도 땀이 줄줄 흘러서 긴장해서 줄줄 흘렀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손 잡아도 땀도 안 난다고 합니다. 즉, 얼마나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 일사성 다한증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긴장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일상생활 시험이라든지 그 사회에서의 업무생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덜 받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네. 그래도 좀 완화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고 또는 실내화나 통풍이 잘 되는 옷 등을 입으시면은 다한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예스 혹은 노. 오늘은 다한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장효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